짱 맛있다. 이건 그냥 간장밥 맛인데. 절대 못 훔쳐감. 저는 아침 10시 반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맡겨놓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차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5시에 다시 짐 찾으러 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4시 반까지는 충분히 놀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거의 반나절 정도는 하고 싶은 거 놀 수 있어가지고 그 하카타의 캐널시티? 후쿠오카에서 또 유명한 관광지 쇼핑몰이 캐널시티라 했는데, 제가 어제 그제는 캐널시티를 가지 못해서 오늘은 캐널시티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쇼핑도 하고 그 근처에서 밥도 먹고 마지막으로 혼자 노는 날이에요. 오늘은 근데 약간 흐리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 그런 날씨? 그래도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체크아웃을 이른 시간에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숙소에서 캐널시티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 10분 걸어서? 그래서 걸어서 캐널시티로 갑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 중. 캐널시티. 저는 아까 무인양품에서 일생일대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나왔는데, 제가 원래 엄청 사고 싶었던 깃털 이불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 무인양품 깃털 이불을 사고 싶었으나 사지 못해서 대신 산 게 지금 쓰는 이불인데, 근데 여기 세일도 하고 있어서 한국 가격이랑 진짜 20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어떻게 붙이지, 어떻게 들고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인스타로 셀럽분들한테 물어봐 놓고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저 캐널시티 되게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지하에 되게 구경할, 제가 좋아할 만한 샵도 많고, 밥을 먹고 다시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저 깃털 이불을 사겠어요.
홍콩 갔다 왔는데 정말 종이야. 아 맞아, 잃어버렸네. 갈비똥. 저는 에비스야라는 우동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짱맛있다. 제가 먹어본 우동 중에 제일 쫄깃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갈비 우동이라 해가지고 뭔가 익숙한 달콤한 돼지갈비 양념이 있고 그걸 계란이랑 두카케처럼 이렇게 조금 국물 없이 저는 차가운 걸로 먹었는데 되게 쫄깃하고 그 같이 주는 튀김가루랑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식감도 너무 좋고 그래도 4점은 주고 싶은 아주 맛있는 우동집이었습니다. 그럼 전 다시 캐널시티로 돌아가서 쇼핑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지를 다시 들리겠어요. 그럼 다시 캐널 시티로 방구 삼. 팬미스가 있네요. 시티에 노진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곳곳 에디션인가 봐요. 여기 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옆 동으로 넘어갑니다. 프랑프랑 가보려고요. 프랑프랑. 이런 인테리어 식기나 인테리어 용품으로 유명하지만 무거워서 들고 오기가 힘들다. 토끼 주걱이 유명한데 저 옛날에 토끼 주걱 샀었거든요. 한 푼도 쓴 적 없어요. 왜냐면 집에 밥솥이 없거든요. 아 이런 거 좀 갖고 싶다.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 이런 거를.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난 오븐이 없어. 여기 있네요 유명한 거. 엄마 주면 좋아할 듯. 이거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긴 노선인데 악마의 빵! 악마의 빵도 파네요. 이 돈가스 카츠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사서 이따가 공항에서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 김타코 명란치즈. 저는 방금 일본에 왔으면 타코야키를 안 먹어볼 순 없지 라고 생각해서 긴타코에서 명란치즈 타코야키를 그래 맛만 보자 하고 시켰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삭하고 소스도 안 짜고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네요. 그래서 지금 짱 배부른데 이제 좀 쉴 만큼 쉬었으니까 무지에서 이불 사가지고 슬슬 숙소 쪽으로 돌아가려고. 사버렸다. 이게 세미더블인데 한국 가격이 56만원인데 3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수화물 진부치는데 돈이 얼마나 추가됐냐에 따라서 플러스 저의 고생비. 하지만 그래도 더 쌀 것 같아서 샀어요. 저는 면세까지 받았고 이제 숙소 쪽으로 다시 갑니다. 알찬 쇼핑이었다. 비 올라나? 비 온다.
저는 방금 공항 와서 짐 붙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온 거야. 3시간 전에 와가지고 2시간 전에 그게 체크인이 열리는데 그래서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줄 섰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 기다려가지고 체크인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산 그 이불이랑 제 조그만한 미니 캐리어랑 두 개 동시에 15kg가 안 넘었기 때문에 두 개 다 붙일 수 있고 개수랑 상관없이 그리고 돈은 추가 차지 안 하고 공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추가 없이 20만원 싸게 저의 약간의 수고와 함께 이불을 붙인 걸로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러 간다. 얼마나 심심했어요. 자룽이. 너무 좋아 엄마 와서? 집에 왔어요. 엄마 맛있는 거 줘야겠네. 응? 뚱땡이. 어? 자. 자룡이. 저는 집에 잘 왔고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2박 3일 동안 사온 거를 언박싱 하면서 이번 후쿠오카 샘로그를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에 들은 것부터 한 번씩 꺼내볼까요? 마지막에 사온 자가리코 앤 자가비. 이거 우메보시 맛. 니꺼 아냐 임마. 우메보시 맛이랑 요 자가비는 둘 다 우메보시 맛이네? 요 매실 장아찌 맛이 이번 한정 시즌인가봐요. 둘 다 약간 벚꽃 그려져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가리코 진짜 맛있어요. 약간 맥주 안주? 약간 새콤? 니 밥 먹어. 짜잔! 프랑프랑에서 산 건데 일단 요거는 해피패스라고 적혀있는데 옛날에도 한번 샀었어요. 핑크색 샀던 것 같은데 요거 약간 이렇게 넣어서 쓰기 좋아서 예전에도 한번 샀다가 쓰던 거 어디 갔지? 근데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500엔. 그리고 아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산 건데 이번에 다이어트하면서 막 음식을 되게 자주 해먹었는데 은근히 이게 엄청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요거 유명한 거죠? 프랑프랑에서 파는 미키마우스 모양 요 그릇인데 여기다가 뭐 먹을 거 담고 여기다가 약간 소스나 아니면은 사이드 디쉬 같은 거 담기에 자취생한테 좋을 것 같아서 산 820엔. 자룡아, 네 그릇인 줄 아니 이거? 짜잔! 요거는 무지에서 샀어요. 아 자룡아, 무지에서 아까 결국에 집에 잘 들고 온, 공짜로 잘 들고 온 이불 뜯어야지. 요거를 결국에 잘 사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35만원, 아니 33만원? 56만원짜리를 33만원에 이렇게 추가 수화물 금액 없이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1kg밖에 안 돼서 가벼워서 부피가 커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쉽게 잘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사면서 요
잠옷도 세일을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100% 면이라 엄청 부들부들하고 L사이즈를 샀고 파자마라고 적혀있는 49,900원인데 세일해서 39,9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요거! 요거를 결국에 사고 말았지. 요 앨리스 그릇인데요. 약간 막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요게 요런 접시거든요. 플라스틱인데 약간 탄탄한 플라스틱? 요거 그다음에 요거 내 얼굴을 잡지 말고 접시를 잡아야지. 그다음에 모자 장수 아저씨 그리고 또 앨리스. 저는 개인적으로 앨리스에서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요 모자 장수 아저씨랑 그리고 요 굴도 좋아해요. 굴이 굿즈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굴이 있길래 이렇게 요 네 개 접시 세트 디즈니 여기 박혀있는 굿즈예요. 요건 2,200엔이었고요. 디즈니 스토어에서 샀어요. 그다음에 또 요것도 샀지. 세트 짜잔. 요거는 볼 세트 4개짜리인데요 이것도. 요것도 좀 탄탄한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약간 앞접시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막 쓰기에도 좋고 요렇게 생긴 거, 요 모자 장수랑 토끼, 체셔랑 여기 굴 애기들, 요거는 또 앨리스랑 다이애나, 볼이랑 접시 세트.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엄청 무겁지는 않은데 그래도 은근히 부피를 차지하고 약간 무거워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샀는데 요 10% 할인 쿠폰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트 하나 세트에 한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알찬 쇼핑. 그래서 요번에는 요런 접시류도 좀 사와가지고 아주 알찼네요. 그 다음 요거는 로이스 초콜릿. 마지막에 공항 면세에서 꼭 다들 구매하시는 로이스 초콜릿. 제 거 하나, 남자친구 거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리고 요거는 후쿠오카가 명란이 약간 특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멘타이코 명란 튜브를 샀습니다. 요걸로 뭔가 만들어 먹는 영상을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명란 튜브. 그리고 요거는 이치란 라멘 끓여 먹는 건데 남자친구 선물해 주려고 샀고. 요거는 하카타 우동. 일본 우동이 쫄깃하고 맛있는데 이번에 그 로손에서 팔았던 명란 비빔 우동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반응이 좋으면 만들도록 하겠어. 댓글로. 이거 도착한 날 짐 푸는 사람 나 약간 완전 칭찬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이 됐을 줄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저녁으로 먹으려다가 안 먹은, 와 난리가 난 돈가스 하츠 샌드인데 지금 먹어야지 배고파.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밤 12시가 넘었거든요. 연착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분명 3끼를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 이거 주워 먹어야겠어. 제가 알차게 요 20인치 캐리어를 채워왔는데 짜잔. 캡슐호텔에 있으면서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조용해가지고 제대로 소개를 못했는데 간단하게 뭐 샀는지 휙휙 소개해보도록 합시다. 아 요거 사봤어요. 뭔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홋카이도? 어? 요거 옥수수 과자. 아이고 다른 게 옥수수 과자 먹고 띠빠이냐? 그 다음에 요거 샀지. 짠! 뭐야 짱 귀여워. 그리고 이것도 샀지. 이야 요거는 뭐야 남자친구가 키우는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여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선물을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길래 이번에는 약간 뽕실뽕실이 버전으로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봉지는 뭐냐면 귀여운 애들 요거. 제가 산리오 캐릭터 중에 요거를 되게 좋아해요. 요 시나몬롤이 저는 제일 귀여워가지고 시나몬롤 좋아하는데 마시멜로 약간 말랑말랑한 인형이랑 면봉들은 요 케이스인데 약간 뭐랄까 간이 쓰레기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 자세히 보면 면봉 안에가 되게 디자인이 다 돼 있어요. 그 캐릭터로. 요거 언제 샀지? 요것도 샀고 벽을 다 샀네. 요것도 샀고 요거랑 요것도 샀고. 참고로 요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지워지는 펜인데 한국에 못 구해요. 다 품절이에요. 그 다음에 봤더니 각종 카드캡터 이치방 쿠지 그 이렇게 뽑기 하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A상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고 싶었는데 한 대여섯 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서 각종 얻어온 요 부상들 부록들. 요거 카드캡터 요 제가 약간 요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런 요것도 카드캡터인데 요런 보자기랑 코리언네인에서 산 요런 보라색 보자기랑 요런 거 되게 여행 갈 때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쪼마니 버전을 팔길래 질감이 다 비슷해가지고 모으게 됐어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요거는 승인 언니 줄 그시기 뭐시기 저 노랭이 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요거는 세일러문 마테 짱 귀엽죠? 그리고 요거는 하드캡터 사쿠라 스타일 핏 컬렉션. 이런 것도 사버렸고. 그리고 요거는 우산인데 일본이 이렇게 조그만 우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돈키호테에 갔다가 조그만 우산 그냥 귀여운 거 하나 있길래 막 들고 다니면서 매일 양산 겸 우산 해볼까? 요게 진짜 조그맣거든요.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되고. 아이고 자료기 무서워. 체리 카드캡터 체리. 요거 체리 모양 마스킹 테이프 감아 넣어서 펜처럼 쓸 수 있는 요딴 거. 요거는 뭐야 삼겹살 모양 밴드. 너무 신박하길래 샀어요. 얼굴에 하나 붙여볼까? 짱 신기하죠? 삼겹살 모양 밴드. 이거는 빌리지 뱅가드에서 샀던 듯. 와 짱이다. 삼겹살 모양이에요 밴드가. 이거 봐요. 짠. 요거는 광주의 선물 메구리즘 요 벚꽃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엄마 거. 엄마 관절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관절약 이거 뭐 7, 8만원 하더라고요. 엄마 거니까 그냥 가격 안 보고 샀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파브론이라고 국민 감기약 같은 건데 한번 사봤어요. 두통약은 내 삶의 필수품. 초점 왜 안 잡히니. 요거 이부퀵정 두통약 다 먹었어요. 집에 있는 거 40개짜리 다 먹어서 샀어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소화기관이 썩 좋지 않아서 카베진 요거 위장약 소화제 유명한 거예요. 카베라는 말이 양배추. 그리고 요거는 친구가 찾아달라고 한 니베아 요 유명한 저 복숭아 립밤인데 사과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샀어요. 제가 티눈이 나가지고 급하게 한번 사본 티눈 뭐 치료한 건데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마지막은 먹을 거. 눈에 보이길래 맛있어 보이는 거 한두 개씩 사모은 거 담아온 거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피자, 포테이토, 명란, 마요네즈가 다 짬뽕으로 들어간 요 약간 스윙칩 같은 건데 명란이라길래 한번 사봤어요. 피자 포테토 멘따이 마요. 무슨 끔찍한 혼종인지 모르겠네. 요거는 야끼소바 타라코. 명란이 그려져 있... 타라코가 명란인가? 명란이 그려져 있길래 한번 사본 야끼소바인데 그냥 사봤어요 이것도. 약간 저는 명란 좋아하고 신기한 거 좋아해가지고 좀 사볼까 싶은 건 그냥 사요. 왜냐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못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오사츠, 프레츠, 고구마 맛 저 스틱 과자. 그다음에 이거는 요 유명한 소바 튀김 소바 하나랑 이거는 카모치 요 떡이 들어있는 우동 컵라면 이런 거를 샀고요. 이거는 콘 마요. 콘 마요라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그리고 나머진 젤리 포로로 사과 맛이 있길래 사봤고 퓨레인가 퓨어인가 젤리가 귤 맛이 있길래 샀는데 제가 귤을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샀고 약간 찢어먹는 스타일의 젤리 두 가지 끝. 짜잔. 일본 쇼핑 떼샷. 오랜만에 떼샷 같은 거 한번 남겨봅니다. 뿌듯하네요. 2박 3일 동안 알차게 사왔네요. 알차게 먹기도 먹었는데 일본 떼샷이었습니다. 자룡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자룡이 아이고